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럼 그렇게 무덤덤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나오면 받으러 가야 안 받으러 가요? 어디로 가서 받지? 살펴보고 그렇게 바빠도 그렇게 아파도 재난지원금 받으러 가잖아요. 아니 세금 환급 나왔다고 통지서 오면 무슨 일 있어도 가서 받아오잖아요. 아니 연락이 왔는데 유산이 10억이 왔대요. 아 나를 위해서 유산이 누가 10억을 남겼대. 그러면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갈 거예요? 아 무슨 일 있어도 가서 찾아와야지. 그런데 아니 돈 얼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왜 거긴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말고 어째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가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하여튼 달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성령님 마음에 오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중에는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했는데도 안 주시던데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